곳은 강화문 시대 작곡가 이한삼 선생님의 음악의 사연실입니다. 오늘 깜짝 쇼로 여러분에게 이한삼 선생님의 작업실을 공개를 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은 이한삼 선생님의 대표곡 금빛 날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여기 컴퓨터에서 그 작업을 많이 하시고 컴퓨터 다루는 능력도 대단하시죠. 선생님께서도 인사말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한삼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영순 진행자님 그리고 김문기 작가님 또 우리 니나님하고 계란이 총무님 오시는데 우리 그 카페를 움직이는 그 중심되는 그런 분들이세요. 이렇게 우리 방문한 것은 12월 3일 날 숙면음악회를 저희들 카페에서 기획을 했는데 라비따라고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그 지하 1층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전체 회원들께 한번 이렇게 하려면 예행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제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한 게 난 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문기 작가님이 직접 손수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음악은 골든 윈스 해가지고 전경의 그 선생님 시를 기악곡으로 이렇게 아렌지했어요. 그래서 이 음악도 그날 방송이 됩니다. 방송이 되는데 사실 이 방송이라는 것이 큰 뭐 방송은 아니고 이 손바닥만한 솔직히 난 제가 이름 짓기라 손바닥 거울 화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나 이게 또 전 세계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또 넓게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떤가 싶어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영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사회를 잘 보시고 또 구수한 경상도 말로 사투리를 쓰고 사면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우리 예행 연습이거든요. 예행 연습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봐주세요. 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저한테 뭐 물을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네. 이 조상은 누가? 이 조상은 저 서울대학교 미대를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특별한 그 완전히 비기법이 사라졌는 걸 가지고 새로 복원을 해서 연구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김현철 교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거는 이제 송강 정철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작곡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을 만들어 주신 거고, 요거는 1982년도에 뉴욕 브루클린 홀에서 제가 졸업 연주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80, 90, 110, 오케이 36년 정도 됐네요. 근데 36년 된 게 딱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르지 못하고 유리가 좀 깨졌는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저기 하와이에 계시는 이분이 이름이 뭐더라? 미코란 분이 그린 걸 기증을 받았어요.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아주 팬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여기도 또 있네요. 네. 이 그림은 화가입니다. 우리 그 카스 친구인데 그분이 이런 걸 이름을 밝히면 혹시 뭐 제가 할까 봐 조심스러워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런 그림을 뭐라 그래야죠? 캐리캐처. 캐리캐처 맞아. 그렇게 아주 참 잘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거는 뭐, 한국 도전인상을 뭐 받은 거고, 이건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요거는 제 큰아들, 우리 큰아들의 손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현이라고. 우리 사랑스러운 손주.
그리고 이제 우리 손주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상 받은 이쪽 그 이런 뭐 전문가인데 그분이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은 아이켄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 회사인데 이것은 그 좀 조용히 하세요. 이거 할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 7개 나라에 많이 번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 가곡을 써달라고 해서 우리 가곡을 만들어서 미국의 교과서에 실었어요. 그 영상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이거 제가 감사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사실은 또 이게 보면은 제 음반이 한 70장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음반이 아니고 이건 저는 DVD입니다. 저는 이게 영화 같은 게 그 무슨 애정 영화 뭐 사랑 그런 것보다도 전부 다 이상하게 나는 그 전쟁 영화 뭐 총 쏘는 거 전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존 레인, 버틀 랑카스타 뭐 하여튼 찰슨 브로커? 찰슨 헤스턴. 찰슨 헤스턴. 그 사람 싸우는 사람 아니고 네. 율 브린더라든가 스푼 메이킹 뭐 이런 그 유명한 그 배우들의 그 싸우는 거 전부 전쟁에 가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그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남자 화끈해서 이런 걸 좀 좋아하지. 그리고 뭐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쪽은 제가 지금까지 쓴 작품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그리고 크레파 장르 오케스트라, 이것도 크레파 장르. 이거는 이제 소위 가곡하고 합창곡 약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이런 내 연주한 그 프로그램들이 수백 장이 지금 여기 아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은 제가 오케스트라 편곡하면서 한 그 원본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제 그 공연한 그런 것들, 그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그 작곡집, 1집, 2집, 3집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4인 작곡가에서, 요거는 이제 최영섭, 은경수, 뭐 이수인, 자고 이렇게 네 사람이 쓴 작품, 이게 이제, 한 7, 8년 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 책은, 제가 제일 먼저 2000년대에 이 아드캄비를 꽃이 묻으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이게 되겠죠. 4인 예술 가곡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이 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작품이 사랑이 어디든 가서 이 타이틀은 저희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이 쌀통은 제가 밥 해먹는 쌀통입니다. 나 10만원 줬어요. 좀 비싸죠. 단지에 넣어놓고 먹다가 단지 깨졌어요. 그래서 나무로 갈았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서울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가곡제를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울 가곡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민 가곡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세 가지가 지금 다 지금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전 내가 있을 때는 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 주최 측에서 아마 힘이 들었던지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예전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 어떻게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독립돼서 저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어요. 나이가 이제 75이 되니 이런 되면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술도 했는데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사는 데까지는 아주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죽기 삶으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에 지금까지 오면서 DVD 영상들이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물론 그 제가 이제 방송한 게 MBC라든가 KBS 그다음에 TBC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그다음에 CBS, 뭐 하여튼 아르떼라든가 올해 방송을 하지 않는 그런 방송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런 그 자료들이 지금 영상으로 다 보존돼가지고 지금 우리 캐들리님이 지금 현재 하석하고 제작하고 있고 김문기 작가님이 좀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그 카페 운영하면서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은 없어요. 최고의 그 능력 있는 그 소위 전문가들이 우리 카페를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